헌법 제80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0조부터 83조까지는 조문이 간략간략하고 그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훈장 및 영전,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영전이란 영의 표시로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나 포장을 말한다. 대통령의 영전 수여권. 대통령의 영전 수여권은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영전 수여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에요. 89조 제8호 조문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영전 일대의 원칙과 영전에 따른 특권 불인정 원칙. 헌법 1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었죠. 이런 제안을 받는데 요거는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76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시험도 뭐 거의 잘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요게 출제가 종종 돼요. 그래서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한에 의한 의견 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근데 비교 표시죠? 국회나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대통령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에 출석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되 이 문서에는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다 들어가고 국무위원은 자기 관계 근무,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부서한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국법상에는 문서로서 하면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원이 부서하는데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어떻게 그 오지문으로 바꾸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문서주의. 문서로서 하도록 했는데 문서로서 하면 그 내용이 일단 내용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효력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책임 소재도 요게 제일 중요하죠. 책임 명확히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다음에 부서제 아까 규정해 놓는데 부서가 뭐냐면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하는 서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문서상 모든 행위에 대해 부서를 하고 이어서 서명하고 관계 국무 위원은 소관 업무에 한해서 부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 제도가 보통 기관 내부의 어떤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그래서 기관 외부적 통제하고 기관 내부적 통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관 내부적 통제라는 건 뭐예요? 행정부 내에서. 기관 외부적 통제는 그, 죄송해요, 그죠? 입법부라든지 집행부,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있는데, 집행부 내부에 의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가 그 통제되는 경우를 기관 내부적 통제라고 그러고, 이런 기관들, 외부적 기관에 의한 통제를 기관 외부적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외부적 통제는 이제 국회에 의한 통제는 국회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하거나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민의 해임 권한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라든지 사후 승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거고, 법원에 의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행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구체적 규범 통제죠.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 그래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죠. 아무래도 대통령에 바란 긴급 또는 대통령에 바란 긴급 명령 등의 효력이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죠. 지금 기관 외 외부에 의한 통제를 받고 기관 내부의 통제는 기관 내부적 통제라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부서 우리 봤죠 방금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제 자문기관의 자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회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 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면 특히 주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맨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게 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 제83조. 그래서 대통령의 겸직 금지를 규정해 놓는데 대통령 직의 수행에 전념하게 하고 정부의 관직을 겸함으로써 제일 큰 위험, 행정에 전담을 하는 그 우려가 있죠. 그래서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겸직 금지 아주 옛날 시험에 90년대 막 이럴 때는 헌법에서 직접 명시했느냐 안 명시했느냐 막 이런 문제도 내기 했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라는 거. 이상 헌법 제83조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